네, 저는 지금 현재는 그리피스 2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원래 항해사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이제 31살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리피스 대학교 2학년 약대에 진학 중인 조현태입니다. 저도 항해사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제 작년에 미나랑 결혼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경력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5년이란 6년이란 경력이 너무 크니까 저는 사실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 처음에는 그 두 번, 처음, 현태는 원래 좀 살리려고 석사를 영국 과정에, 영국에 있는 석사 과정을 처음에 찾았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정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뭐 그게 한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어떤 곳이든. 그러니까 그렇게 돼 보니까 한국은 사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면은 외국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영주권에 적합한 곳, 위치, 나라나 도시, 그리고 이제 학업군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호주 유학 경험이 있어가지고, 호주에 제 나름대로 내적 친분이 있어가지고 호주를 한 번 더 고려를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를 알아보니 영주권에 유리한 학과 중에 도전할 만한 학과가 약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경쟁이랑, 그리고 석사를 준비하면서 영국 과정, 영국에서 주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다가 호주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랑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찾아보게 되는데, 그 자연 친화적이고 서로 위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호주에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대학교도 알아보고, 그리고 호주에 있는 다른 대학교도 알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그리피스 대학 사진을 딱 봤는데 그 골드코스트가 주는 이미지를 무시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신선한 충격 때문에 아, 여기다 바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쉽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어서 완전 꽂혔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싶어. 저는 한 번도 고려하긴 했는데 너무 꽂혀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또 다른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만, 확실히 학교 시설도 너무 깔끔해 보였고, 시설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 장학금의 기회도 있었고, 확률도 높아 보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새 가성비가 좋다고 하잖아요. 학비가 가성비가 좋아 보였어요. 그 돈으로, 그 학비로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영주권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약사가 영주권 직업군에서 빠졌는데, 그 퀸즐랜드 주정부에서는 스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폰이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교 근처에 골드코스트 대학 병원이 있다 보니까 취업률 자체도 찾아보니까 95%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이민 생각과 취업 생각이 크다 보니까 그것도 크게 작용을 했고, 또 다른 거는 그리피스 대학교 약대 과정이 한국 보건복지부 인정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교류 시험을 통해서 원한다면 한국에서도 이 그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저는 일을 했을 때, 예전에 일을 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 할 게 너무 많을 땐 아예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는 타입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표를 딱 봤는데 시간표가 꽉 차 있고, 또 오늘은 이거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무슨 퀴즈 있고,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공부하지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학기 시작했을 때 그 사이트가 열리고 실제 수업이 진행되기 사이,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때 미리 그 성적 평가 어떤 걸 할지,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적어놔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런 스케줄링을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대는 내가 온전하게 이 과목만 집중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잡생각을 안 하고 그 과목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녹화본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시험이 있으면 그 수업을 조금 안 들으면 안 되겠지만 좀 약간은 제쳐두고 한 그 시험 보는 과목에만 집중을 하고 시험 끝나면 또 그 녹화본을 또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스케줄링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일정 관리가 진짜 거의 탑 프라이오리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교수님의 성향 파악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죠. 또 한 예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의학 관련 레포트를 쓰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현지 학생들만큼 못하는 게 당연했죠. 근데 그 교수님을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은 수업을 참석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강조했던 부분을 그거를 지켜주는 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경우에는 엄청 잘 썼는데 저보다 훨씬 잘 썼는데 점수가 매우 낮았고 저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만점을 받은 레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뭘 원하는지 꼭 캐치를 하고 그리고 좋은 게 교수님이 그걸 너무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크라이테리아 시시 나오니까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그 과제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했던 거는 본인의 공부 스타일 파악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좀 헤맸던 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공부를 또 오랜만에 하니까 내 공부 스타일이 뭔지 파악하기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퀴즈도 정말 못 보고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성향을 아는 거죠. 과목별로 그 공부 스타일도 조금씩은 달라야 되고 예를 들면은 암기 과목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암기 과목은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리본을 만들어서 그걸 외우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법률을 봐야 돼 볼 수 있는 능력 어디에 뭘 있고 이 조항을 찾기 위해서 무슨 법을 봐야 되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것도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시간 투자. 약간 1학년은 와 저 정말 밤 안 새는 스타일인데 밤을 정말 많이 안 새려고 노력했지만 샜을 수밖에 없었던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엉덩이 싸움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수능 볼 때도 진짜 내가 시간 투자를 한 만큼 결과를 나왔던 게 그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방법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과목마다 줬던 PPT 자료들을 다 프린트를 해서 거기다 메모를 하고 또 어쩔 때는 양면 프린트가 더 보기 편한지 한쪽이 편한지 이런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프린트는 제껴두고 이제는 태블릿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하는 과정이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 때, 렉처 때 계속 필기라는 거를 좋아해서 필기가 그렇다고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필기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었는지 이거 파악하는 것도 시간을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뭐 정착을 해가지고 저만의 스타일이 굳어져서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었는데 그 개인만의 스타일을 빨리 찾는 게 공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아주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어려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영어 해석을 해요. 해석을 공부해요. 그래서 해석본을. 근데 영어로 시험 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우선 거의 두세 배가 들고 한국어도 어렵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해부학을 해야 되는데 나 여기 이둔 거 아는데 영어로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게 영어로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게 한글과 영어가 동일시가 되지 않는 게 오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한글이든 영어든 뭐든 채택해야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은 좀 제쳐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에세이도 써야 되고 주관식도 써야 되는데 한글만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조금은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게 과제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저는 초반에 이제 영어를 이게 무슨 뜻인지 한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 관련된 질문을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한국어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단어들만 쓰다 보니까 베끼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수 평가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 안 베끼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느낌인지 의미인지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내 것으로 그 다시 아웃풋이 나오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영어로 받아들여야 되나? 영어로 받아들이는 한글로 게 한글로 하면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가 아는 단어가 너무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멘탈 관리. 진짜 중요했던 거는 진짜 멘탈 관리는 중요했던 것. 처음에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얻는 게 뭐지? 라는 게 한 번에 훅 오더라고요.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난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 공부하니까 그때 현태님이 저한테 말했던 거는 아니 현지인들은 10분 만에 후다닥 쓸 거 나 두세 시간 걸려서 쓰는 게 지금 말이 되냐? 라는 걸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드는 게 당연한 건데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맞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니 누가 처음부터 영어를 잘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점점 발전해서 네.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는 상황이 와서 또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하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 예, 할 말 있어요. 저는 뭐 다양한 유학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뭐 의사, 간호사, 약사 이쪽 의료 계열로 꿈을 꾸는 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이게 타이틀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주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처음에 공부를 딱 시작을 하면은 뭐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의 분량이 압도돼가지고 아, 이 퀴즈 어떻게 풀지 시험 어떻게 풀지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과목들이 필수 과목이고 이거를 잘 해야 이 지식을 갖고 나중에 환자를 상대를 하는데 이 초점이 환자나 이런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내 살길 바쁜 게 이제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 지식을 갖고 일을 한다 이걸 생각이 드는 순간 좀 더 집중하고 힘든 게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동력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또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압도당하지 말고 나중에 꼭 필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분량이 많든 적든 그 공부에 대한 의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 예전에 뭐 영어 공부 이 점수만 받아가지고 입학만 하면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랬던 사람들 많을 거니까 그 마음 잃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뭐 영국 석사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강남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은 유학원 찾아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방문을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이 자기네한테 와라 일단 오면 된다고 일단 와라 이런 이미지가 컸어요. 근데 제가 아이월드에 처음 뭐 이런 서류들을 갖고 상담하러 갔을 때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아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안 보이는 그런 위험성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단순히 학생을 돈벌이 상대가 아닌 이런 케어가 들어가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랑 잘 놀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랑 잘 놀아주시는 중요합니다. 게 중요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거든요. 뭐 학생한테 떠넘기는 유학원도 있고 좀 정말 되게 케어 진짜 잘해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안 좋은 유학원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케어를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항상. 든든한 백이 생겼어. 네, 우리 편이 있다라는 그 편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아이월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돼. 어, 고양이 지나간다. 오.